케이스 추천 영상 오늘 간만에 케이스 가이드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럼? 케이스는 네, 아이고주 거부터 볼게요. 예. 네. 그 제가 좋아하는 회사 편해 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주는 네. 이 제품 뭐 최고예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그 현재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공랭용 케이스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는 제품입니다. 예, 외형은 좀 구리긴 한데 제가 이 제품을 계속 쓰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예, 이 케이스는 일단 기본 펜이 허접하지가 않아요. 가격도 좋지만 그리고 모든 제품을 다 140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케이스가 펜이 아예 없는 상태여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셋이 두께는 그냥 그저 그런데 예, 140mm 6개가 일단 들어가는데 이 그래픽카드 사이즈가 재원상 표기는 350이지만 355까지 되거든요. 제가 해봤거든요. 실제로 로그스트릭스 4090을 제가 여기다 넣어봤어요.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4090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면서 이 사실 공랭 대장급을 달면 전면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면 안 돼요. 멀면 이 전면 펜을 못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다 거의 대부분 허용할 수 있으면서 공랭용으로는 진짜 가장 적합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케이스 뒤져보시면 없어요, 참고로.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제품. 이 제품은 또 좋은 게 상단에 순행도 28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내가 이 케이스를 샀다. 근데 성능을 좀 올려야겠다. CPU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그러면 상단에 순행까지 달 수 있는 네. 용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케이스는 진짜 강추. 과거에 해치 6 뭐 이런 거 뭐 지금도 팔고 있지만 그냥 무난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배너 저희는 배너도 쓰고 있는데 사무용으로 주로 쓰고 있거든요. 사무용 제품이 갖춰야 될 최소를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벤티 D1000 있죠 이거. 이 케이스도 360 순행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격대가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프레이 30은 뭐 같은 셰시인데 펜 구성 다른 거고요. M큐브는 품절이고 M큐브는 NR200P 유사품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들어오면 살만합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인피니티는 D1000하고 포지션이 겹치니까 나머지는 뭐 들어오면 쓰는데 제가 주로 쓰는 품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크플래시는 뭐 DLX21 사실 이 케이스 보면 단점이 그 철판 쪽이 스윙도어라는 거 빼고는 크게 없는 제품이죠. 가격도 좀 있긴 하지만 동급 대비로 이제 크기가 상당히 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K200 뭐 저렴한 제품 중에서 그냥 무난한 제품이고요. DLM21 메쉬는 뭐 다크플래시의 거의 시작을 알리는 제품이었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다크플래시 거는 요 제품이 다크호스 같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이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420 순행이 장착이 되는 제품이에요. 다만 GPU 사이즈가 가격 대비로는 340이라 이제 4090 같은 제품이나 4080 고를 때는 그래픽 사이즈를 보면서 그래픽카드 골라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만 신경 쓰면 4090까지 달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크플래시는 이제 DS5000 메쉬하고요. DLM21 메쉬, DLX21 메쉬 이렇게 딱 3개 보면 됩니다. 케이스에서 공룡이 또 이제 앱코죠. 앱코는 뭐 G40 시그니처는 뭐 얘네가 이제 밀고 있는 케이스니까 당연히 괜찮을 거고 P3000 제우스도 이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데 다크플래시 거랑 경쟁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크기 자체는 이쪽이 더 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외형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 P3000 제우스도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고 커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용으로 쓰실 분들한테 괜찮고요. 그 외에는 조금 된 제품인데 H2000 스마트 쿨링 제품이 또 괜찮아요. 나머지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는 M60 뭐 여전히 베스트셀러고요. 마이크로닉스에서 이제 좀 그 좋게 보는 것이 이제 이런 우퍼 같은 케이스나 스테레오 같은 케이스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케이스는 사실 기능성보다는 외형이잖아요. 이런 외형들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마이크로닉스 쓴다 그러면 M60 우퍼 스테레오
요거 3개 정도 쓸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3RC스, 예. R200 같은 경우는 사무용으로 가끔 쓰는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L600 이런 제품들 괜찮고요. 케이스 크고 정말 무난한 구성으로 갖출 거다 갖추고 있고. 아, 그리고 여기 요거 하나 있네. CH120 요 제품이 또 하드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괜찮아요, 의외로. 하드를 끼면서도 나름대로 확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통통 같은 경우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RC스 같은 경우는 CH120, 그리고 L600, L600 시리즈, 그리고 더 없습니다. 저는 더 사고 싶은 거 없어요. 그리고 콕스는 에코잖아. 콕스 라인에서 밀고 있는 것도 이제 요 제품이죠. 나머지는 뭐좀 애매하더라고요. 브라보텍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뭐 3100M 가디언 뭐요 제품 케이스의 정석 같은 제품이죠. 사더라도 절대 후회 안할 그런 제품입니다. 셰시랑 이제 기본펜도 되게 좋고 추가적으로 주는 그 허브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요번에 트레저 X10 에어로라는 제품, 요 제품 엔드텍 스티커 H9을 좀 많이 본거 같아요. 그리고 리안니 거하고 하여튼 지금 몇 세대를 거쳐서 오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주력으로 밀어줄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을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면 얘는 챔버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전면이 메쉬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스텔스 뭐 하드 많이 필요하신 분들 여전히 쓸만하고요. 디파이 뭐 요런 케이스 잘 없는 거 아시죠? 브라보텍 디파이하고 스텔스 에어로 3100M 타이탄 글라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븐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쓰는 제품은 없어요. 근데 카이저 에어 같은 거 이런 거 가끔 쓰면 괜찮더라고요. M3 요거 괜찮게 나왔다는데 못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데이븐 M3하고 카이저 에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안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51대 예보는 전면 키트 변경하면 정말 괜찮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 리안리의 이런 챔버 타입 케이스는 거의 얘네가 원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은 다 아시겠지만 펜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펜에 돈을 존나 많이 써야 돼요.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리안리 51 시리즈는 뭐 이쁘니까. 그리고 리안리는 이 랑쿨 3가 이게 참 좋아요. 이 제품이 420 전면 샌드위치를 나름대로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 제품 중에서 이제 가장 저렴한 제품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안리의 랑쿨 3는 상당히 괜찮죠. 리안리의 기본펜은 허접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저는 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만 i3 네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상단펜이 없어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 뒤로 네오를 제가 안 썼습니다. 네오 시리즈는 그래도 케이스가 무난하긴 하거든요. 대형 케이스. 대형 케이스는 미니맥스 같은 제품은 이제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죠. 그리고 넘버 9, 넘버 8다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근데 제품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냥 쓰려고 하면 괜찮아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원하는데 그런 거를 좀못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버 8이나 넘버 9이나 미니맥스는 괜찮아요. 지금 써도 사실 트렌드 자체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아마퀘스트는 이제 제가 넥타이 케이스 가끔 쓰거든요. 넥타이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콰이엇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전면 메쉬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솔직히 비콰이엇 케이스는 비쌉니다. 비콰이엇 같은 이런 케이스들은 보면 프랙탈 디자인이나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들은 그냥 비쌉니다. 비싼데 쓰실 분들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썩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크래프트 코리아 예전에 막 탱크 이런 거 나오던데 얘네 신박하고 재밌는 케이스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런 애들입니다. 뉴젠 같은 경우는 X30 스컬은 저희가 한동안 썼어요. 제품 괜찮았습니다. 펜텍스는 이제 케이스는 기본기가 좋아요. 뭐 이클립스 P600S 오래됐지만 여전히 이 셰시를 베이스로 계속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N2 이런 것도 괜찮고요. 719뭐 듀얼 시스템 하실 분들한테 괜찮고 프로티지는 좀 많이 지난 것 같아 이제는. 그리고 요번에 G500A가 리뉴얼돼서 나왔거든요 얘는.
이볼브 X도 나온 지 오래되긴 했는데 사실 진짜 얘가 오리지널인 거지. 이볼브 X를 기준으로 계속 케이스가 파생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펜택스는 근데 케이스는 기본기가 참 좋아요. 거인전자 요즘도 파냐 그거? 야 요즘도 팔긴 파네요. 예. 실물을 한 번도 못 보고 끝내겠네. 커세어, 예. 아 커세어는 뭐 케이스 좋죠. 더럽게 비싸서 그렇지. 7000D 에어플로우 커세어가 만들어낸 명기 중에 명기입니다. 근데 택배가 안 돼 이런 제 얘기를. 예, 택배가 안 되는 존나 큰 사이즈예요. 조립하고 나면 택배 절대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천디 이런 거는 뭐 서버 컴퓨터나 뭐 SLI 그래픽카드 여러 장 꽂으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750D 에어플로우 뭐 여전히 좋은 제품이고요. 나머진 보지 말자. 아, 나머진 보지 말자. 하이트가 이게 케이스가 이쁘더라고 보니까. 예. 근데 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NZXT. NZXT가 요번에 케이스 H9 플로우를 출시했는데 아, 이 케이스가 좀 대박이에요. 아 물론 챔버 타입이라 팬 끼면 돈 더럽게 많이 나오지만 제품 자체는 준수합니다. H5 플로우 뭐 NZXT라 이쁘니까 사는 거지 뭐. 마찬가지로 H7 플로우도 뭐 준수하고요. 그냥 NZXT 거는 플로우 위주로 보시면 돼요. 7 플로우, 5 플로우, 9 플로우. 그리고 나머지 죄송한 얘기지만 유리가 박혀있는 라인업은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서멀테이크는 사실 케이스 자체는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비싸요 보면. 네, 비쌉니다. 이거 셀에서 이거 이번에 나온 거잖아. 아, 이번에 나온 건데 솔직히 좋긴 한데 너무 비싸. 좀 비싸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20 수냉이 안 돼 이 크기에 비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서멀테이크는 참 고르면 기본기는 있는 제품인데 아 좀 뭔가 아쉬워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서멀테이크 거 요런 제품 좋아했거든요. 커맨더 시리즈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저는 안텍 제품들 뭐 사실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제품은 없어요. 근데 안텍은 토크 괜찮아요. 토크. 네. 역시 안텍은 토크지. 네. 안 그래? 다크큐브는 특수 용도로 괜찮아요. 리틀밸리인데. 그리고 후거는 이제 건담 KCF 오리지널이죠. 네, 컨커란 제품이죠. 컨커 빼고는 뭐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뭐 쓸만하다고 생각했던 제품은 없었습니다. 예. 쿠거 같은 경우 이제 펜저 이보 이런 거는 기대 많이 했었는데 아 전면이 유리로 나오면서 예.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쿠거는 컨커 하나 끝이야. 예. 아 지오메트릭 퓨처. 지오메트릭 퓨처는 이제 3LCS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셀룰로이드 이런 거는 저희가 실제로 사서도 해봤고요. 예. 솔직히 지오메트릭 퓨처 난 모르겠어 진짜. 에이, 모르겠어요 진짜. 인인 같은 경우는 요거 있죠 요거 B1. 에. B1 괜찮았어요. B1 제가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사서 그냥 작게 만드는데 좋은 것 같아요. 뭐 말고는 없어요. 존수보 같은 경우는 요번에 D40이라고 D31이 나왔죠. 에, 제품 괜찮고요. D500 요거 엄청 클 거야. 나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세 개 보는 걸로 합시다. SSUPD 한동안 요 회사 제품 좀 잠깐 유행 반짝 했었던 것 같은데 작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 네.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네. 쿨러마스터. 아 쿨러마스터가 빠졌네. 쿨러마스터. 쿨러마스터는 이제 케이스 쪽에서는 거의 뭐 계속 새로운 거 시도하고 있는 이제 대단한 회사예요. 케이스 쪽에서는 쿨러 마스터는 이제 쿨러를 케이스를 존나 잘합니다. NR200P 뭐 아주 좋고요 당연히. 그리고 HAF700 요 시리즈 요번에 괜찮았죠. 요거 말고 HAF500을 보여드렸구나. 이런 제품들을 이제 쿨마가 거의 최초로 시도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엘리트 500 이거 제가 유부남한테 추천드린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케이스가 기본기도 있고 H100 이런 거 뭐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하면 되고 CM694 이거 유부남이 쓰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죠 그죠? 네, 딱 봐도 좋죠 그죠? 그 외 나머지는 비싸니까요. 네, 알아서들 하시고. 쿨마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허접하진 않아요 진짜로. 제품 자체가 딱 보면 아 얘네가 허접하지 않다는 느낌이 아주 명확하게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RSI. 이 제품이 아마 인피니티였나 디천이었나 i9주꺼 하여튼 하고 겹치는 제품일 거예요. 제품 자체는 괜찮습니다. 인피니티였던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수스. 아수스 같은 경우는 헬리오스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예, 아수스 관장하신 분만 사세요, 그냥. 예. AP201은 존스버의 D30이라고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수스 하고 싶으면 요거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는 글쎄요. 뭐 조립도 몇 개 해봤는데, 예, 글쎄요. 프랙탈 디자인. 프랙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파생된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면 뭐 요번에 새로 나온 요 제품도 좀 나는 오 멋지네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비싸서 그렇지. 예. 뭐 디파인 시리즈 뭐 워낙 유명하고 토렌트 제품도 자리를 잡았죠 결국. 프랙탈 디자인은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많이 다른 제품이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케이스는 뭐 사실 엄청나게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주력으로 보는 회사가 이제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뭐 여전히 케이스 쪽 시장은 제품이 쓸만한 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가 좀 잘 터지면 그 제품을 죄다 따라가는 그런 식의 좀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케이스 시장인데, 여튼 그래서 케이스 쪽 시장은 아직까지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일단 인텔이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CPU 발열을 아직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420 순행을 써야 되는데 420 순행 쿨러도 지금 준비된 곳이 두 곳밖에 없죠. 아틱하고 커세어. 그리고 그것에 맞게 케이스도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 케이스도 지금 시장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 시장은 좀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답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이제 지나면 변화가 있을 건데, 예. 빨리 그 변화가 왔으면 좋겠네요.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